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Chicago, Illinois. I'm so glad that you come to join me. So before we begin, let's start My prayer.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식구들조차 못 만나고 친구들도 잘못 만났는데 외출도 못 하고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Friday, the February 4th, 2022.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Today's short message that I'm going to share with you is from 2 Timothy chapter 1 verse 7.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화만 내고 매우 두렵고 무서운 자인가요?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시고 친구 같은 분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외롭다고 느낄 때 주님 안에서 여러 명의 찐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하신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웃과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동무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어떨까 겠나 하고 한번 헤아려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C코드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